안녕하세요. 2023년 4월 19일 제 포도 공선의 해운밭에 잠시 나왔습니다. 오늘 샤인머스캣 물주기에 대해서 잠시 한번 언급해 보겠습니다. 물주기, 물주는 시기에 따라서 물주는 양이 다 다르다. 물이 부족하면 축과 현상도 오고 또 많이 부족하면 일수 현상도 오고 하는데, 물주기 이렇게 이제 싹이 나고 이럴 때는, 요전에는 싹 나기 전부터는 물을 좀 최대한 많이 줘야 된다. 그렇다고 뿌리 숨어 쉴 정도로 주면 안 되고요. 뿌리도 숨을 쉬어야 되기 때문에 주고, 그 이후부터는 이제 그 토양의 수분을 유지할 정도로 주시다가, 또 언제 많이 주느냐, 꽃이 피기 일주일 전, 개화 일주일 전부터는 또 물을 충분히 주셔야 된다. 그리고 이제 꽃이 만개하면 지베리안 1차 처리를 하는데요. 지베리안 처리하면서부터는 이제 매일같이 물을 일정 부분 밭 토양에 따라서 차이가 나겠지만은 주셔야 된다. 그래야지 세포 분열 그리고 초기 비대 이런 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, 이제 후기에 가서는요. 후기에 가서는 당도 문제 때문에 역시나 수분이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만 계속 보충하면 된다. 요 정도 간략하게 오늘은 수분 이야기 잠시 하고요. 이렇게 이제 발화가 되고 있습니다. 발화. 요건 이쪽 지역은 우리 상주 시내보다는 좀 늦은 곳입니다. 늦은 곳이라서 그리고 이번 이렇게 꼼꼼하게 이제 풀도 한 폭이 없네요. 진짜 되게 열심히 부지런히 관리하시네요. 예. 이렇게 여긴 지금 펜이 없는데, 이렇게 펜이었으면, 환기 펜이었으면 문제는 뭔가 하면 여름에 일수 현상이 올 수 있습니다. 안 그래도 물어보니까 일부 일수 현상이 왔다 그러네요. 이쪽은 좀 시원한 곳인데 지역이 약간 높아가지고 그래도 여름에 일수 현상이 올 수 있다.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좀 시간 되면 이제 환기 펜 정도, 순환 펜, 공기 펜, 예, 그건 좀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드리고, 오늘은 수분, 샤인머스캣의 수분 관리, 이렇게 발화할 때는 수분이 많아야 된다. 많아야 된다. 요 시기에 이제 그 약을 쳐야 됩니다. 발하기 때, 요 시기 때 이제 뭘 치느냐, 잎이 이제 한 개, 두 개 이제 전개할 때, 이제 곧 그렇게 될 시기인데요. 이건 좀 늦었는데, 이것도 이제 금방으로 전개됩니다. 이게 요 시기에 저희들 어떤 약을 처방하는가 하면, 카디스, 그리고 그 유리나방하고 그 노린지 다 겸하는 돌격대, 그리고 아라고, 유충, 성충 같이 죽이는 응약 줌, 그래 세 가지, 거기다가 전착제, 뭐 하이서피라든지 뭐 마쿠베 이런 거 섞어가지고 그렇게 처방하면 되겠습니다. 오늘 이렇게 잠시 샤인머스캣 농장에 나와서 수분, 토양 수분 관리 어떻게 하면 좋은가, 시기적으로 필요한 수분의 양 이렇게 한번 설명드려봤습니다. 물론 토양, 토지에 따라서 그건 밤마다 조금 차이가 난다. 어떻게 하면 적당한 수분을 유지하는 것은 이제 밭에 밤마다 수분에 공급한 양은 스스로 판단하셔야 됩니다. 내 밭은 그 이틀 아니면 3일 아니면 5일 한 번씩 물을 얼마큼 넣으면 되느냐, 그건 본인 스스로 이제 그 물의 양은 찾으셔야 된다. 왜? 토질마다 다르다. 이런 말씀 드리면서 간략하고는 샤인머스캣 농장에 나와서 수분 이야기 한번 해봤습니다. 그리고 이제 발하기, 잎이 한 개 두 개 이렇게 전개될 때, 요 상태보다 조금 클 때 처방해야 될 약, 이런 부분들 제가 댓글에도 고정해 놓을 테니까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. 늘 좋은 날 되시고 풍농 이루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